최근 그 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황제 조사, 특혜 조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재판 사정을 고려해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우리 법 앞에 예외에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 조사는 원칙에 위반됐다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원석 총장의 이 입장과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진행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와 관련돼서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와 관련돼서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언급하기가 어렵고 수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재판 규정을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지검이 원칙에 맞게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의 책임자인 이원석 총장이 예외고 특혜고 성역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그러면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총장이 지금 침해하고 흔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될 것 같은데 의향이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어느 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7월 7일 날 이원석 총장이 장관님과의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니 장관님께서 그것은 보안상, 경호상 어렵다 하는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 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에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로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원칙 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사 지휘권을 복원시켜주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휘권 없는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지휘권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휘권은 뭐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휘권을 복원하는 건 역시 지휘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말씀 하셨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총장이 지금 이 사건과 특별한 개인적 이해관계 없는 총장이 지휘권을 살려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써 장관님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지휘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맞죠? 지휘권은 기관이 개인이 개인인데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기관이 검찰총장이라는 기관에게 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관님,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총장은 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고 했는데 장관님은 지휘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휘권 발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결국 거부하신 겁니다. 거부라는 지휘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 계속할게요. 그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윤석열 총장께 했던 지휘권의 내용은 윤석열 총장의 본인이나
가족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그 다음 총장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지휘권의 효력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휘권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윤석열이라는 특정 그 특정인 총장에 대한 것인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원석 총장은 마치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서 수사 지휘를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의 태도가 갑자기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뒤에 바뀌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지난해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한 것은 민정수석의 방침에 따른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언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민정수석이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의견을 듣고 했다는 인사는 지극히 저로서는 저는 장관님이 청문회 통과하기 전에 내정 상태부터 인사 작업을 하는 것을 법무부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민정수석이 내정된 상태에서 장관하고 인사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과 총장과 민정수석 사이의 역학관계가 민정수석 중심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건 검찰은 검찰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 다른 쪽에 쏠려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